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메인 주제. 오늘 메인 주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야,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난 윤석열 진짜 욕이 나오는 게, 이거는 진짜로 윤석열 이 새끼 공수처에 또 고발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윤석열이 공수처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죠. 근데 진짜 비열한 새끼. 정말 비열한 새끼예요. 특히 공수처 4부. 공수처 수사 4부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세간 마약 무마 사건 그거 이 중요 사건들을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수사 4부거든요. 근데 그 수사 4부를요. 지금 윤석열이 완전히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무력화시키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지금 원래는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가 대단한 수사력을 가지고 물론 지난 1년간 조용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지난 8월부터 갑자기 막 녹취록 같은 거막 확보하고 공개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막 이끌어 가다가 갑자기 지금은 또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갖고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다고요. 그 조용한 게 저는 공수처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지금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새끼가. 욕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너무 언론에 보도가 안 돼. 너무 보도가 안 돼갖고,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진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무력화될 수 있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게 작년 기사거든요, 작년? 김진욱 공수처장이 있을 때예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공수처가 공수처 안에 특수본이 있었는데 특수본을 없애고 수사 4부를 새로 신설을 했어요.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18일 기존 수사 1, 2, 3부 외에 수사 4부를 신설하고 직제 일부 개정 규칙을 공표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했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 신설한 수사 4부를 누가 맡았냐? 공소부장이었던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 수사 4부에 부장을 맡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특수본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수처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공수처장이 특수본을 꾸릴 수가 있어요. 그럼 특수본은 거기서 수사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공수처장 있잖아요. 거치지 않고 공수처장한테 직보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특수본에서 특수본에 있는 이 부서는 외풍을 안 맞게 그냥 공수처장한테 직보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특수본은 지난 2월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설치된 비직제 부서이다. 비직제. 그러니까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느 순간 없어져야 돼. 그때 여운국 공수처장이나 수사부장을 거치지 않고 김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이 특수본이 맡는 거죠. 그런데 그 작년 12월 달에 그 특수본을 아예 직제 안에 가져온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아예 특수본이 하던 일을 수사 사부를 만들어 갖고 거기가 하게 해한 거죠. 그래서 거기 부장을 누가 맡은 거냐면 이대환 부장이 맡은 거예요. 이대환 씨가.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에 대한 비난이 많잖아요. 도대체 공수처가 하는 게 뭐냐? 1년 동안 뭐 하고 있냐? 욕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달, 8월달에 보면은 야 공수처가 사실은 굉장히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흘렸지요. 언론에 흘려갖고 분위기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윤석열 개인 휴대폰 통신 내용을 확보했잖아요. 확보했어. 그래가지고 또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녹취록도 확보했고
이때 언론에 공개된 많은 내용들이 다 공수처가 확보한 내용들이거든요. 공수처가 수사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 이거 걱정했잖아. 뭐냐면 최상무 사건 1년 지나면은 그 관계자들이 핸드폰 내용이 다 삭제되니까 걱정 많이 했는데 공수처가 나름대로 중요한 자료들을 다 확보를 했어요. 윤석열 휴대폰 통신 내역도 재판부에서 세 번인가 거부당하다가 확보한 거 아닙니까? 노력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난 8월 14일 날 대통령실이 노발대발했죠. 공수처,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 유출하면 중범죄야? 너희 피의자한테 공표하지 마? 라고 지랄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더 이상 자료 공개하지 마. 피의자를 공표하지 마. 중범죄야라고.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지들이. 그래서 공수처가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디가? 수사 4부. 4부. 특수본이 부서로 만들어진 수사 4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장하고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에요. 3년인데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야? 중임이 안 돼요. 무조건 3년만 하고 그만둬야 돼. 공수처 차장과 처장은 3년만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연임이 없어. 그런데 공수처 일반 검사들 있죠. 검사들은 임기가 똑같이 3년이죠. 그런데 연임이 돼요. 3회까지. 그러니까 9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9년까지. 그러면은 연임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아, 저 연임할래요 하면 연임 될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연임한다고 본인들이 먼저 연임 신청을 하고 연임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이 사람 연임시켜도 되는지를 한번 이 뭡니까?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연임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누구 연임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인사위원회가 판단하고 인사위원회가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런 구도거든요. 그런데 요번이 공수처 만들어진 지 지금 3년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공수처장 김진욱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뀐 해예요. 요번에 공수처 검사들 5명이 임기가 끝나요. 5명이. 누구냐면 수사기획관에 있는 차정현 검사. 이 차정현 검사가 차상만 특검 수사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최소한 공수처에서 수사만 사건은 내가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가 의지가 강해. 이 수사부장이. 그래서 사부에서 수사하지만 수사부장도 여기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측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누구냐면 수사 사부의 이대현 부장. 여기도 수사 의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수사는 사실은 공수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엉망이었잖아.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공수처가 이 최태원 특검을 계속 수사하고 끌어왔던 거는 이두 사람 때문이에요. 차정현 부장검사, 이대환 부장검사. 이두 사람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두 사람이 요번에 임기가 끝나요. 10월 달에 임기가 끝나. 또 수사 3부에 송영선 검사, 또 최문정 검사, 수사 2부에 김성진 검사가 다 임기가 끝나. 임기가 끝나는데 김성진 검사는 요번에 연임을 안 했어요. 안 한대. 개인상의 이유로 나안 한대. 아, 힘드니까 안할수 있죠. 그런데 요네 사람, 차정현 부장검사, 이대한 부장검사, 송영선, 최문정 검사는 연임 신청을 했어요. 하겠다고. 이게 지난 8월 4일날 기사로 나왔죠. 공수처, 차상병 수사, 이대환 차장원 검사 포함 4인 연임 신청, 8월 인사위 논의,
그래서 지금 이 이대환 차장검 부장검사가 연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출을 했어도 인사위원회에서 당신들은 아예 안 돼. 연임 이거 거절하면은 연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일 날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신청했는데 10일 후에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수사검사 4명, 특히 이대환 부장검사, 차장검 부장검사를 다 연임 통과했어요. 연임 통과 했다고요. 그 밑에 기사 보면 알겠지만 10월 말까지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업무에서 배제가 돼요. 근데 그때 공수가 뭐라고 했냐? 에이, 그런 전례 없고 업무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설마. 이때 인사위원회가 연임 통과하면은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날 연임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혹시 제가 안 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니까 공수처가 아예 그거 아닙니다. 인사위원회가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막을 수 없다고 아예 걱정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최민희 의원 아니죠.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윤석열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 개새끼가 임명을 안 했잖아요. 7개월 동안. 그걸 그만둔 거 아니야.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와갖고 아 우리도 지금 추천할 테니까 너도 추천해라 그러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천 안 하고 있죠. 하면 안 돼. 이 새끼들이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방통위가 3명이 안 돼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3명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그래서 임기 끝날 때까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안 돼. 민주당이 추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방송 계속 두 명인 거야. 그럼 방송인은 앞으로 남은 기간 3년간 일을 못해. 못하면 어때? 이거 갖고 지금 국민의힘은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왜 임명 안 하냐? 왜 추천 안 하냐?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안 했잖아. 근데 왜 지금 와갖고 추천하라고 해? 지금 이 새끼들이 어차피 지들 인원이 많으니까 무조건 그냥 추천 받으면 임명해갖고 3대 2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 해줄 필요가 없죠. 그냥 이대로 두면 돼요. 그냥 방통위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미 여러분 공수처 검사가 25명이에요. 근데 지금 2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 지금도 인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인원에서 지금 5명의 임기가 끝나요. 이번에. 그럼 빨리 재가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더군다나 한 명은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재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이미 기사가 한번 나왔어. 2월 18일 13일.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연임 통과 했거든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연임 재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이미 10일 지났을 때야. 10일 지났는데 윤석열이 지금 재가를 안 하고 있어요. 이때 재가를 안 하고 있어. 윤석열이 모른 척하고 질질 끌잖아요. 그럼 10월 말 가면은 이 공수처 검사 4명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장검사 사건 담당하고 있던 핵심 부장검사 2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차장검사 사건은요 수사 스톱이에요. 그냥 황당한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수사 방해죠. 이때가 8월 23일이에요. 오늘이 몇일입니까? 오늘이 9월 26일이에요. 한 달 지났죠. 윤석열 지금 이 사람들, 이 공수처 검사들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한국일보가 이번에 사설이 나왔죠. 대통령, 차상명 수사, 공수처 검사 연임 제가 미루지 말아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사건 고발 접수 때부터 담당해온 차 부장검사는 차상명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연임 결정 시기와 겹치면서 뚜렷한 추가 수사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금 공처가 조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임제가 안 하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하니까 윤석열이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눈치 보여갖고 수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여가지고 10월달까지 제가 안 하면은 지금 검사 4명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제가를 해야지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 자체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쓴 배경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신속한 연임 재가를 통해 공수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까? 이 새끼 특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검 안 하는 이유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잖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새끼 수사검사들 지금 임기 연장을 재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수사 못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기사가 없죠. 이거 좀 우리가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새끼는 지와 관련된 특검도 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지와 관련된 수사하는 검사들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연임하는 거를 그냥 제가 하지 않아갖고 모른 척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열한 새끼 없어요. 이 비열한 새끼가. 이 비열한 새끼 진짜. 막 화가 나 화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어? 개새끼. 아 열받아 진짜. 아 난 진짜로 나쁜 놈들 많이 봐왔지만은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염치없는 새끼는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지가 검사였고 개새끼. 지가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갖고 인기 없는 새끼가 무슨 이런 개새끼가 다 있습니까 진짜. 아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런데 저는요 이 새끼가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 최민희 의원 끝까지 제가 안 한 것처럼 공수처 검사들 제가 안 해가지고 공수처를 무력화할 것 같아요. 아 씨발 하려면 해라. 오히려 이렇게 무력화해가지고 공수처가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은 무조건 더 명분이 쓰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특검 검사를 누가 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3월이 연속 365일. 아, 진짜 이런 날이 올지 몰랐는데, 아, 이런 날이 결국 왔습니다. 3월이가 그,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그 100일, 100일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때, 100일. 이거 영상 없나? 여기 있구나. 잠시만요. 그 100일을 목표로 방송할 때 제가 대국민 약속하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사무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고 그 대국민 약속을 지켜왔었는지를 또 혼자서 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사무리의 100일. 이때가 며칠째였냐면은 며칠째였지? 아 11차 때 3월이 11차 때 했던 대국민 약속. 아 오늘은 여러분
연속 10일차. 아, 제 개인 기록은 깼습니다. 제 개인 기록이 한 8일인가 정도 방송을 연속으로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한 8일 정도 최대. 아 근데 아, 10일차 두 자릿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 10일차. 아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근데 아, 10일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 목표는 아, 총선까지 가는 건데 우선은 중간 코스로 100일차. 아 100일까지 가겠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와, 제 주변에 진짜 한 명도 안 믿어요. 나 말도 안 돼. 심지어 우리 어국장님도 안 믿어요. 제가 100일차 간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 안 믿어. 아 정말 고민돼 죽겠어요. 제가 한번 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 문제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은 저희가 영화를 보기 때문에 영화를 두 편 보고 방송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방송을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토요일은 또 아침에 강의도 있고 이게 문제인데 아 구차하게 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차하게 핑계내지 않겠습니다. 토요일도 어김없이 방송 기준은 50분 아 막 치사하게 막 잠깐 나와서 여러분 저 왔다 갔어요. 아 그런 짓 안 합니다. 아 그런 짓 안 해. 아무리 바빠도 외부 출장이 있어가지고 외부에 나가더라도 방송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50분 이상 아 기준은 50분 해서 방송을 아 100일을 반드시 한번 채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될까? 해보겠습니다. 아 구차하게 막 잠깐 대충 준비하고 막 그냥 몇 개 소개하다가 한 20분 하다 나가는 거? 아 그렇게 안 합니다. 구차하게 피드지 않고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일간은요 제가 외부 약속이라든가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우리 지인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인분들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괜히 저하고 뭐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저를 찾지 마세요. 제 주변의 지인분들 저를 찾지 마세요. 저를 그냥 죽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총선 완승을 위한 기원 프로젝트. 단식은 못합니다. 단식은 단 하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사모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연속 저는 방송, 여러분들은 연속 시청 함께 하셔야죠. 내일부터 방송 들어오실 때 출석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연속 몇 일차 출석인지 솔직하게 찍어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쉬지 않고 100일 동안 방송하고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100일 동안 실망에 들어오시는 거. 아, 그 정도 서로 같이 해야죠. 아, 그래야지 서로 좀 되지 않습니까? 내일 들어오실 때는 오늘 연속 며칠 들어왔는지 출석을 남겨주는 그런 또 모습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총선을 우연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응?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석과 천하람은,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뭘 심었지만, 저는 총선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차이죠. 준석이와 그 누굽니까? 천하람은, 본인들의 또 당선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지만, 사무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방송을 했고 다 아시다시피 총선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총선 압승의 2등 공신은 누구다? 사물이다. 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들 사물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2년을 향해서 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물이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뭐 오래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달, 두 달이라도 사무리 멤버십으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1주년 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함께 시청해 주셔서 한 거죠. 그냥 멤버십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사무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도 이렇게 방송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로 끝이 아니고 이젠 뭐 당장은 뭐 400일 우선 가야겠죠. 우선은 400일 향해서 가고 최종 목적은 윤석열
내려오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가는 사무리가 되겠습니다.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사무리가 또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함으로써 또 대선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하루 쉴지 안 쉴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366일차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좋아요, 구독, 시청료, 그리고 지금 월세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월세 또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월세로 함께 하실 월세특위 분들 10,000원씩 부끄럽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